장사담화라고 되게 좋은 일만 많았는데. 그다음에 뭐. 네, 감독님도 퇴장당하셨으면 좀 누구한테 좀 뭐라고 하세요? 그래서 네. 일단은 심판 판정에 존중하고요. 뭐 결과는 좋지만은 저희 또 뒤에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잘할 거니까 또 믿고 저도 일단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일단 가장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주니어가 차는 그 공을 어떻게 몸으로 좀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맞게 돼가지고 퇴장을 당했는데 뭐 굉장히 저는 되게 굉장히 아쉬워요. 이제 굉장히 아쉬운데 뭐 심판분이 그게 주시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 저는 맞는 순간 아 뭐 일단은 옐로 카드는 받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레드 카드를 보고는 좀 많이 당황했어요. 네. 프로 첫 퇴장. 아 저 살면서 처음 퇴장을 당했어요. 야. 재문이가 그래도 좋은 선방을 또 보여줬는데 뭐 아쉽게도 실점했지만은 그 친구도 분명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좀 다음 경기도 또 전북이랑 홈에서 하는데 또 대구 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시고 또 그런 강팀 상대로 좀 저도 좋은 모습을 하면서 이제 팀에 좀 힘이 돼주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쉬워요. 제가 지금 선방하고 어떻게 보면 어떡해. 네. 그거는 크게 상관 안 하고요. 제가 훈련을 더 열심히 준비하면은 뭐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마음가짐은 저는 월드컵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멤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 선방을 해서 꼭 금메달을 따고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도 만들고 싶어서 저로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오늘 경기 같은 상황은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은 뭐 감독님하고 코치님께서 저한테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팀 선수들은 저한테 오히려 더 미안하다고 했었거든요.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저로서도 굉장히 좀 제가 더 미안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